뭐 샀다고? 거북이 샀어. 이거 뭔데? 이거 거북이. 아. 일족 덤마입니다. 아, 일족 덤마. 아, 약간게. 커버넛에서 맨투맨 산 일주 엄마입니다. 일주 더 엄마입니다. 리듬을 맞춰봐. 어. 시작. 어, 연주 맞지? 어. 오늘 저희가 찍어볼 영상은요. 엄마 왜 시커먼 너 옆에 앉으니까. 내가 하얗긴 해. 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소스가 살이 찐다. 살 안 찌게 하려면 소스를 먹지 마라. 어, 그렇죠. 소스가 살이 찌는 주범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살 안 찌는 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스. 네이버에 제로 칼로리 소스 이렇게 쳐내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저쪽 봐주세요. 네이버에 제로 칼로리 소스라고 검색을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칼로핏이라는 소스인데요. 이거는 네덜란드산이에요. 그래서 해외 배송으로 시켰고요. 그래도 한 5일 만에 왔던 것 같아요. 네. 이 5개 다? 네. 맛은 한 10가지가 넘게 있는데 제일 대중적인 맛으로 5개만 사봤고요. 제로 칼로리의 선두주자 이 스리라차 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사놨는데 써니가 이만큼 많이 먹었어요. 제로 칼로리 소스 치시면 스리라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소스들이 나오는데요. 엄마 전화 온다. 여기 이름은 제로칼로리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로칼로리는 아니고요. 슈가랑 지방이 없어요. 네. 소금은 좀 있나봐요. 어쨌든 0%의 지방과 설탕을 자랑하는 이 소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비가 먹고 싶다고? 설마! 토비도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혹시 네덜란드 사행시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네? 네? 덜? 덜 미안한데? 그래도 다이어트 소스니까 예, 닭가슴살을 삶아서 이렇게 닭가슴살만 삶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소스부터 드셔보실래요? 나는 이거 스위트 칠리 맛. 어, 이게 밀폐가 잘 되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비주얼은 그냥 스위트 칠리인데. 잘 먹겠습니다. 네. 스위트 칠리가 아니고 그냥 칠리? 응. 근데 맛있다. 맛있네. 닭가슴살 잘 삶았다. 내가 삶았다. 맛있어. 허니 머스타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자, 허니 머스타드. 머스타드. 처음 먹은 스위트 칠리도 스위트를 무금 처리했고 이 허니 머스타드도 허니를 무금 처리했네. 어, 그래. 이거는 토비 줄게. 토비. 머스타드라기엔 좀 물탄 머스타드 맛? 그래. 어, 살짝, 살짝 싱거운 머스타드. 이 소스는 팬시 갈릭입니다. 마늘? 어, 제가 또 마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네덜란드산 마늘 소스는 어떤 맛일지. 그러니까. 오, 희세. 비주얼은 되게 마요네즈 같아요. 커볼까? 살짝. 진짜 좀 마늘 향이 좀 강하게 나요. 이게 다이어트 소스인가 봐. 이 맛 없으니까. 커리 케첩. 뭐지? 커리 케첩. 그러니까 카레 케첩 맛. 오, 카레 냄새 난다. 아, 진짜? 완전 진한 카레. 카레 냄새 나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냐? 진짜 카레 케첩 맛.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라이스 맛? 어, 하이라이스 맛. 스모키 바베큐입니다. 이거 맛있겠다, 스모키. 그치? 얘는 좀 칼로리가 나가네. 23 그거 봐. 칼로리. 그러니까 그지? 맛있는 건 칼로리 나간다니까요. 맛 없는 건 아마 칼로리가 낮을 거야. 아까 그 제일 맛 없는 거 칼로리 얼마인가 얘기해줘. 호빙. 그거 봐. 이거 진짜 스모키 바베큐다. 얘 제일 맛 없던 거였거든요. 그거 칼로리. 6칼로리. 얘는 6칼로리고 얘는 23칼로리예요. 1회 제공량당. 네. 그 다음은 유명한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이거는 굳이 있어서 새거 안 샀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완전 핫 아이템이래요. 어,
좀 매콤하대. 어때? 그 쌀국수 그 소스 맛이야? 아니야. 엄마 스타일 아니야? 어. 놀랍게도 0칼로리.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맵다. 어, 맵고 좀 쓴맛도 나고 식욕을 억제시켜주겠네. 매콤한 거 땡길 때 이 소스를 먹는 느낌 아닐까? 아니. 고추장 맛도 나고 좀 뭔가 물 타고. 맵고. 응. 어떤 느낌이지? 좀 에이. 다이어트 유튜버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나온 제품들은 조금 2% 부족하다. 살찌는 맛을 구현해놓지는 못하는 확실히 그 설탕과 지방이 있어야 맛있는 맛이 나는데 그래도 이것들은 좀 나쁘지 않았다. 어, 괜찮아. 어, 그래도 이것들은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시중의 소스 맛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네. 그리고 또 먹었다고. 아,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럼! 뭐, 생리적인 현상인데. 여기 보시면, 뭐, 토스카나 소스, 뭐, 페리페리 소스, 뭐, 타르타르, 뭐, 시저, 아일랜드, 뭐, 여러 가지 맛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안 해요. 나도 안 해. 굳이? 굳이? 마지막으로 닭가슴살 4인치 가능하실까요? 닭! 닭띠들이요. 가슴을 살짝 펴서. 숨. 숨을 들이마시면. 살. 살이 빠질 겁니다. 진짜로요. 자,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들이마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용기니까 안 한다. 닭가슴살 먹을까? 슈. 토비야.